자, 여러분들 여기는 병천, 천안 병천입니다. 여기 병천 순대 골목을 한번 와봤는데요. 여기 관광 버스들이 꽤 눈에 많이 띄네요. 여기 관광지다 보니까 관광 오신 분들이 오셔서 좀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 오늘 가볼 집은 천안 병천의 충남집 순대입니다. 여기 약간 라이브 할 때 시청자분들이 여기 현지 분들이 좀 많이 추천해 주시는 곳이라 오늘은 여기서 먹방을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. 메뉴는 이렇게 순대국밥, 순대 그리고 포장 단촐하게 좀 있고요. 아, 여러분 여기 병천 순대가 지금 나왔어요. 네. 양 되게 많네요. 여기 오시는 손님들 내주시는 것만큼만 내달라고 했는데 평소에도 이만큼 나오나 봐요. 자, 여러분들 일단은 병천 순대가 나왔습니다. 근데 병천 순대가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이 막창을 이용해 가지고 만드는 순대라고 알고 있거든요. 서울에서 살 때 그때 한 번씩 좀 먹어봤었는데 여기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새우젓 살짝 찍어서 먹으면 맛있다고 해요. 네. 한번. 그 피순대 느낌처럼 안에 선지가 좀 많이 들어가 있고. 예전에 한번 먹은 피순대는 되게 좀 약간 냄새가 좀 났었는데 이건 냄새가 전혀 없네요. 부들부들하네. 맛있는데? 고소한 게 양이 상당하네. 이거는 수육. 야, 오돌뼈. 맛있다고. 귀. 돼지 귀. 이거 위 같거든요? 오소리 감투라고 불리는 위. 약간 양배추 같은 새순 느낌도 살짝 좀 나고. 무슨 어떤 잡내나 이런 거 전혀 없네요. 제로, 무. 좀 촉촉하고, 배합 비율도 좀 잘 맞고, 저번 맛이 납니다. 네.
순대국밥이 나왔습니다. 아, 순대국밥이 나왔는데 여기 아까 제가 라이브 할 때 시청자분들이 좀 추천해 주신 방법이 양념장을 넣지 말고 고추, 청양고추 잘라놓은 거를 넣어가지고 좀 깔끔한 느낌으로 좀 칼칼하게 먹으면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. 현지 분들이 추천해 주신 방식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추만 좀 넣어서 새우젓으로 살짝만 간을 하면 좋다고 하더라고요. 새우젓으로 간을 해서 청양고추하고 새우젓만 이렇게 살짝 넣어가지고 또 깊다 되게. 청양고추만 이렇게 딱 넣으니까 좀 깔끔해 되게 느낌이. 밥을 한번 싹 말아서 소주를 좀 한잔 하려고 했더니 여기는 그쪽 지역 소주는 판매를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. 예. 술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. 깍두기 괜찮다. 깍두기 괜찮다. 아삭한 식감이 깍두기가 괜찮네요. 요거는 좀 대륙에서 온 것 같고. 퍼서 시켜서 먹어야겠다. 여기 저 추천해주신 방법으로 저 먹어봤는데 좋네요. 살짝 청양고추 칼칼함만 해가지고 좀 넣어가지고 먹으니까 깔끔하면서 국물 자체가 되게 좀 뭐랄까요? 약간 좀 보약 같은 느낌 딱 들 정도로 국물 되게 좋아요.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. 살짝 걸쭉한 느낌이.
국물 진짜 좋다. 이 국물만 있어도 이제 소주 몇 병 들어가겠는데? 아. 걸쭉하면서 이 국물이 되게 좋아요. 진짜. 진짜. 아, 여러분들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여러분들 혹시나 이 천안 쪽 오시게 된다면 여기 병천 순대국밥 오셔가지고 이 병천 순대국밥 그리고 호두 과자. 아니 아까 라이브 잠깐 할 때 그 최지식 시청자님이시라고 그분이 네. 잠깐 오셔가지고 이거를 또 선물을 또 마신 또 이거 호두 과자 원조집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또 이것도 제 거랑 잡수실 거 또 선물을 주셨어요. 아이고 고맙습니다. 아이고,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. 최지식님 고맙습니다. 여긴 저 국물이 진짜 뭐 물론 순대도 좋았고 뭐 많은 양 이런 것도 좋았지만 저 국물 자체가 정말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좀 들었었어요. 약간 걸쭉한 느낌에 약간 약이 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? 네, 그런 느낌이 좀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런 느낌에 몸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아, 자 오늘도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여러분들.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